그래서 어디 아침에 약속? 여기까지 했지. 오케이. 자, 비동사 과거형 과거 표현을 풀 때는 뭘 사용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까? 비동사. 비동사의 과거 표현은 was. was 또는 were. 예, 그래서 그들은 피곤했었다는 뭐였더라? 'They were tired.' 그렇죠. They were tired였어요. 근데 그들이 피곤했었니? 하고 싶으면 'Were they tired?' Were they tired? 되겠고요. 그들이 과거에 피곤하지 않았었다는 표현은 'They weren't tired.' 그렇지. They weren't tire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과거일 때 비동사 참 과거일 때. 그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인 경우에 do 또는 does가 들어있을 때 do 또는 does가 들어있는 문장은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 시제. 현재 시제죠. 네. 하지만 과거에 뭐뭐 했었다 할때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는 do나 does 대신에 디드. did가 들어있고 또 did가 들어감에 따라 하다시의 모습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듣다는 Here. hear인데 들었었다는 Heard. heard였고 방문하다는 Visit. 방문했었다는 Visited. visit, 쓰다는 쓰다 보내다 Spend. spent인데 과거 표현은 Spent. spent. 그 다음에 하다는 Do. do 또는 does인데 했었다는 Did.자다는 Sleep. sleep인데 잤었다는 Slept. slept.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한국을 방문한다 할 텐데요. 이거는 뭐가 들어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 표현이고 예,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찾아왔나요? 세빈이 출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 visit. I visit in Korea. I visit Korea라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I visit Korea. 네, 나는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다. 작년에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고? Last year. Last yea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의 시점이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래서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I visited Korea last year. I visited Korea last year. 그러면 작년에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돼? 언제 너는 한국에 방문했니? 그렇죠. 너 한국 언제 방문했었니? 라는 표현은 When did you Korea? Did you visit Korea? When did you visit Korea?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visit Korea? When did you visit Korea?라고 물어봤더니 I visited Korea last year. When did you visit Korea? I visited Korea last yea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하는 데 쓴다는 무슨 시제 같아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영어로 하고 싶으면 He spends 그렇지, he spends 5 hours 5 hours studying a day. okay, he spends 5 hours studying a day. 근데 어제는 좀더 1시간 더 했나 봐요. 그렇습니까? 자, 어제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Yesterday.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인데 그 시점이 과거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한다? He spent. Six hours studying yesterday. He spent 6 hours studying yesterday.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오래 자니? 라고 묻고 싶대요. 이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인 것 같아요? 현재. 현재 상대방의 습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How long, How long? do you sleep? How long do you sleep? 이라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8시간 자 I sleep for 8 hours a day. I sleep for 8 hours a day. 그래서 for 8 hours의 뜻은 뭐고? 8시간 동안 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8시간 동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o you sleep? How long do you sleep? 했더니 I sleep for 8 hours a day. 예, 이거는 현재 시제로서 나의 습관을 얘기했고. 자, 근데 어제는 얼마나 오래 잤었니? 하고 싶어요. 이 표현은 어제라는 말이 있고 영어로는 뭐예요? Yesterday. Yesterday죠. 그러면 yesterday의 시점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이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How long? Did you sleep yesterday? How long did you sleep yesterday? 어제는 몇 시간 동안 잤어? 어제는 6시간밖에 못 잤어. 라는 표현은 I slept 6 hours for 6 hours. Six hours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id you sleep yesterday? How long did you sleep yesterday? 했더니 대답이 I slept for 6 hours yesterday. 오케이,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 돼요? 과거. 그래서 뭐가 들어 있어야 돼요? Did. 오케이, 나는 매일 뉴스를 들어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이에요? 현재 시제. 그러면 he hears news every day. He hears news. He listens to news every day.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대요. 오늘 아침에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is morning. This morning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 오케이. 지금 너랑 나랑 대화하는데 지연이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대. 과거. 그래서 이 표현은 He heard the news this morning. He heard the news this morning. 됐습니까? 네. 그러면 더 뉴스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언제 너는 들었니? 난 더 뉴스랑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너는 들은 더 뉴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더 뉴스 무엇?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들었니? 네. 그 뉴스를 들었다. 질문과 대답이 잘 어울립니까? 네. 그러면 더 뉴스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he hear? This morning. What did he hear this morning? He heard the news this morning.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저녁에 숙제를 해요. 어떤 여자의 습관이네요. 그럼 무슨 시제 표현이에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그래서 she. She 누가다 그녀가 한다. 그렇지. She does homework in the evening. She does homework in the evening. 그러면 이게 does homework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숙제를 한다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럼 우리말 질문은 네. 우리말 질문은 What does she do? Does she do in the evening?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she do in the evening? What does she do in the morning? 했더니 She
She does homework in the evening. Okay, what does she do in the evening? She does homework in the evening. Okay, 근데 어제는 뭐 했는지 궁금하네. 어제도 혹시 숙제를 했는지 궁금하네. 그냥 어제 무엇을 했었니? What does she do yesterday? Okay. does she do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제 무엇을 했는지는 무슨 시제 표현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어제 뭐 했는지 궁금하면 What did she do yesterday?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do yesterday? What did she do yesterday? 했더니 어제도 숙제를 했네요. 그녀가 어제 숙제를 했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녀가 어제 숙제 그녀가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she do yesterday? 어제도 숙제 하는데 하나가 뭐예요? To. 근데 언제 했으니까 두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Did. 그러면 두 속에 did가 들어가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요? Did. She did. 이거 이제. Did. 그녀의 숙제는 영어로 그녀의가 뭐였더라? her. She did her homework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어제 뭐 했니? 어제 숙제 했대. Did she do yesterday? What did she do yesterday? 했더니 대답이 She did her homework yesterday. She did her homework yesterday. 그래서 너 작년에 그것을 했었니? Mm. 너 작년에 그거 했었어? Put였어야 할 건 너는 했었니네요. 하다가 뭐예요? To. 너는 했었니? 과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Did you do it yesterday? 작년인데요? 아,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너 작년에 그거 했었니? 라는 표현은? 너는 작년에 그것을 했었니? 라는 표현은? Did. 디드. Did you do it last year? 뭐라고요? Did you do it last year? Did you do it last year? 라고 물어봤는데 했으면? Yes. I
I do it. Yes, I do it. 언제 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과거.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라면 뭐가 들어있는 표현을 계속 써야 돼요? Did. 그럼 내가 그것을 했었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Yes, I did it. 오케이. 그 다음에 안 했으면? No, I didn't it. I didn't it이라고? Didn't do it. 아, 이거 몇 번씩 해야 되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Did you do it last year? Did you do it last year? 했더니 했으면 Yes, I did it. Yes, I did it. 안 했으면 No, I didn't do it. 여기에 did는 뭐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Do 안에 did. 내가 했었다. I did. 난안 했었다. I didn't do. I didn't만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을 텐데요. 좋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원래 해야 될 거 이제 끝났고요. 통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상담하는 편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ear Levy. Dear. 오케이. 그래서 편지 쓴 사람이 에비야. 편지 받는 사람이 에비야. 편지 쓰는 사람이. 편지 쓰는 사람이 친애하는 에비 씨에게. 받는 에비. 오케이. 난 지금 국어적인 거 물어봤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Cywor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너는 들었니? 무엇에 대해서 넌 작년에 들었니가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럼 영어 표현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니? 그랬더니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Ooh,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했더니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그래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한 단어로 Then I wasn't interested. 그때는 관심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고 바꿨을 수 있는 게 내용상 뭐예요? Then 아니요 내용상 바꿨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가 가리키는 게 언제? 작년에 그래서 at that time 대신에 못 써도 상관없어요 Last year I wasn't interested Last year 작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는 관심이 없었다 오케이 지금까지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Others did 그러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요? 과거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아니 비동사 비동사인데 여기에 과거. was는 뭐나 뭐의 과거형인데 am is의 과거형 지금은 뭐의 과거형으로 쓰여있어? M의 과거형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과거 이건 did가 들어가서 과거 얘는 M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과거 근데 이제부터는 시제가 바뀌네요 네. 그래서 Now, Cyworld is my life 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4-2 아이 비동사 비동사 중에서 is is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 현재죠. Sign wor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저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우리말로 무엇이 너의 너의 지금은 무엇이 너의 삶이니? 무엇이 네 삶의 전부니? 이때다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o your life?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하는 거야?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내용은 되겠지만. 너의 삶의 전부가 되었니? 선생님이 늘 얘기했죠. 묻고 답하기 할때 제일 먼저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누가 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생각하라 했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질문은 무엇이 이제 너의 삶이 되었니? 라는 표현은? Are you right? 이렇게? like 뜻이 뭔데? Life. 이렇게? 맞아요? 혹시 너하고 너의하고 다르다는 거또 얘기해야 됩니까? 너는 영어로 뭐예요? 유. 너의는 뭐예요? Your life, 너의 삶. 한번 길어봤자. 남자입니까? 어떤 남자? 어떤 여자예요? 아니요. 뭐, 넙니까? 넌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납니까? 그것들인가요? 먼길어봤자 뭐예요? 여기에 you나 your가 있다고 해서 are 왜 씁니까? 이거 먼길어봤자 해봤더니 그게 뭔지 묻는데요. 다 이거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저 그때 설명할 때, 예, 알겠습니다 했던 거다 뻥이었나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했더니, Now, say what is my lif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오케이. Update my photos의 뜻이 뭐예요? 나의 사진들을 업데이트한다. 예, 여기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본대요. 무엇을 너는 하니, 매일? 예, 그래서 너 매일매일 뭐해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do every day? 그렇지. What do you라고 안 해서 다행이야.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every day? 했더니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무슨 시제예요? 이거 묻고 답하는 거둘다 같은 현재 시제. 시제인데 왜 현재 시제란 걸알수 있어요? 이 속에 뭐 들어 있어요? 하다시.하나 I do. C니까 Do. do나 does가 들어 있는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Do. 그러니까 현재 시제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But
I ten. Friends to visit and leave a note for me. Okay,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friends.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한글로 네. 뭐라고 넣을 수 있냐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친구들. 네, 친구들 또 쓰기 귀찮은데. 또 쓰기 귀찮다는 말은 뭐 해보란 말입니까? 줄을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친구들 대신에 한글로 뭘 써도 상관없습니까? 자, 안만 길어봤자라고 하면 네 머릿속에서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선생님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게 남자 한 명인지 여자 한 명인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인지 아니면 여럿인지 난지 넌지 너희들인지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그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생략된 말은 뭐다? They. 얘를 보고 무슨 사라 그래요? 뜻이 뭐예요? 그리고 오케이. 접속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접속사. 접속사가 들어가면 뭐를 두번쓸수 있다? 선생님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완성을 시킬 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들은 다 최소한 8번 이상씩 얘기하는 누가 접속사가 있으면 누가 다를 두번쓸수 있다고요. 비짓의 뜻은? 방문하다. 리브의 뜻은? 떠나다 남기다 여기서는 남기다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뭐한다? 친구들이 방문한다 그리고 누가 뭐한다? 친구들이 남겨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대답 듣고 싶어 방문하고 그리고 댓글을 남긴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을 누가니 나를 위해 남기니 아니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방문하고 쪽지를 남긴다 방문하고 댓글을 남긴다 그러면 친구들이 널 위해 뭘 해주냐?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hat? 도유트 Friends, I for you, friends. 아, friends 여기 있을까요? 아니. 여기 읽을 뜻 도유드 도유드의 뜻은 뭐는 무엇을 유의 뜻은 뭐예요? 너 그럼 도유드의 뜻은 뭐겠어요? 너는 한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너는 한입니까? 친구들이 한입니까? 친구들. 여기 도유드가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이 표현은 친구들이 그러면 널 위해서 뭘 해주니? 라는 표현은?
지금 네가 한거 무슨 뜻이 되냐 하면 너는 널 위해 뭘 하냐라는 표현하고 있어. 넌널 위해서 뭘 해주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친구들이 널 위해서 뭘 해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널 위해서 뭘 해준 일이라는 표현은 너는 뭘 하니는 뭐야? 너 뭐, 너는 뭘 하니? 그럼 친구들은 뭘 하니는 뭐겠어? What friends do you do? 친구들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They. 그럼 그들은 뭘 하니는 뭐겠어요? What they do you do?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친구들이 한다. Friends do. 친구들이 하니? Do you friends? 친구들이 하니라는 표현인데 you를 집어넣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나요? you의 뜻이 뭐예요? 아, 이거 뭐 끊어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자, 친구들이 한다. 친구들이 한다가 어려우면, 그러면 그들이 한다. They do 그들이 하니? today. 그래?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뭐 이렇게 했으면 뭐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한다. They do. 그들이 하니? Today do. 그러면 친구들이 한다. Friends do. 친구들이 하니? Friends do. 그럼 친구들이 널 위해 뭘 하니는 뭘까요? What do friends do for you then? 여기에 you가 들어있을 이유가 도대체 왜 있습니까? 이 부분의 뜻은 무엇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이 부분의 뜻은 친구들이 한. 근데 여기 you가 도대체 왜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아 참네. 완성을 못해. 일단 쓰기 시험은 한번 치고요. 다음에 꼭 보고 다시 재시험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내놔. 너 말고.